아빠가 기운이 많이 떨어졌지. 응. 그래서 기운이 없다. 우리 거기 강릉 못 가겠다.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빠. 갔다가 더 악화되면 어떡해. 나 은행원 할까? 뭐 하고 싶은 거에 너무 생각하지 마.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. 일단 돈을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안정 거를 안정적인 거를 생각하고 그다음에는 편한 걸 생각하는데 글쎄 내가 언제까지 살아갈지 모르니까. 당신 지금 안 아팠으면 여행 참 그지? 정신 못 차렸지. 계속 여행 다니. 정신 못 차리고냐. 여행만 다니고.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지. 이 왕 같은 대접을 받는 거지? 그런 의미가 아니고. 나오니까 좋다. 당신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해. 아, 그 양평군 하는 거 아니야? 들어갔어. 나 어렸을 때. 엄마 이거 거기야. 기억나? 근데 우리 배 타지 않았어? 배는 못 탔지. 어렸다니까. 예쁘게 빠뜨려. 어나 배 탄 기억 있는데. 바이킹 아니냐? 아 그러나?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. 내가 또 제가 막 애들 한창 클 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운동하고 늦게 들어오고 와이프가 애들 크면 보자고 애들 20살만 되면은 당연히 버릴 거라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이번에 아프면서. 돌봐주는 거 보니까 아, 정말 사랑했구나. 이제 이야기를 당신이 완치되면 결혼식 다시 한번 올리자고. 저도 죽게 되면 암으로 죽었으면 좋겠다. 준비할 기간이 있으니까 생애 마무리도 준비할 수 있고 또 가족들과도 준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도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남편도 암으로 가니까 내가 또 그 엄마와 남편의 고통을 내가 좀 느껴봐야 되지 않겠나. 그래야지 이제 힘들었겠구나. 두렵기는 해도 나중에 암으로 갔으면 좋겠다. 그런 생각을 했어요.